자, 그러면요,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앞에서 이제 6세기까지의 삼국의 항쟁과 발전을 봤습니다. 자, 뒤이어서요, 우리는 6세기 말부터 7세기까지, 바로 이제 또 삼국이, 다 중국 세력과 또 하나의 또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동아시아 정세, 이렇게 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정세를 간단하게 6세기 말에 7세기 초, 보시면요, 이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라하고 백제하고 나대동맹이 6세기 때 이미 결렬이 됐죠. 관산성 전투 이후에 결렬되면서 백제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구한테? 고구려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제는 그동안 친했던 왜와도 계속해서 관계를 형성했고요. 고구려 쪽은 또 7세기부터 이제 돌궐과의 연결을 도모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세력을 우리가 뭐라 한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듯이 남북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신라는 사실 고립되어 있는 거죠.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디 쪽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냐? 자, 당시 중국 상황을 간단하게 보면 중국 상황이 어땠냐? 수나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장수왕 때막 모습을 보면요, 중국이 남조와 북조의 분열시대였단 말이죠. 그 분열시대에서 드디어 수라는 나라가 통일을 했단 말이지. 이게 6세기 말쯤의 상황이에요. 정확히 589년도의 상황인데, 이때 이제 분열이 됐단 말이죠. 그 분열 이후에 분열 이후에 분열 분열이 됐는데, 그걸 수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당연히 중국의 정세는 바뀝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이제 중국 쪽에 손을 내미기 시작하는 이러한 동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과 이 동서 관계 속에서 요거를 뭐라 한다? 약간 십자가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흔히 십자 외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 외교. 요런 것들이 이제 요 상황이 전개된다. 자, 그러면은 요 십자 외교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어떻게 이 중국 세력과 전쟁을 벌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거야. 수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와 어떻게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갔는지. 자, 그들과 어떤 대립각을 세웠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를 볼 겁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고구려와 수의 전쟁이에요. 자, 당시 이렇게 볼게요. 자, 고구려. 일단 우리가 삼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니까, 고구려를 보고요. 그 다음에,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여기는 백제. 관계가 형성됐죠. 그 다음에 이와 신라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고구려는 누구랑 이때 신라는 수단과 연결되면서요. 그러면서 고구려는 아직 이 백제와 연결해서 신라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고구려는 지금 이제 이쪽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야. 왜? 지금 중국이 통일을 했거든요. 누가 통일했어? 수가 통일을 했어요. 드디어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통일 왕조가 생긴 겁니다. 수의 중국 통일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남쪽에 신라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이쪽에 수나라가 통일 왕조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구려가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이거지. 요거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7세기 상황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해갖고 수나라와의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과를 보시면 수와의 대결이 불가피해갖고요. 고구려의 영양왕은, 자, 영양왕이었는데, 왕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서 지방을 선제 공격했다. 자, 요게 이제 6세기 말이죠. 사실 7세기 들어가는 상황이야. 자, 일단 첫 번째, 선빵을 날립니다. 선빵. 선빵 중요하죠? 선빵을 먼저 날린다. 그래서 수나라, 선빵을 먼저 날린 이유는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해갖고 수나라의 공격을 뭐한 거야? 약간 뒤 늦추는 거예요. 늦추는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수나라가 통일한 다음에 고구려를 바로 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함으로써 수나라의 공격을 좀 늦추는 그런 효과를 냈던 게 바로 선제 공격이었습니다. 자, 선제 공격했다고 해서 수나라가 치지 않을 거, 공격하지 않겠죠. 공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예. 자, 보시면요. 자, 이때 수 문제가 침입을 해옵니다. 수 문제 침입을 해옵니다. 하지만 이때는 환경적이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중간에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준비 미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상 전쟁은 실패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났고, 그 아들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한 거지. 그 아들 때가 수양제입니다. 자, 수양제가 몇명 갖고 왔냐면, 113만. 군대만 113만이고요. 거기에 딸려온 그 인원들까지 합하면 거의 아마 300만에 육박한다라고 이제, 수서라고 하는 역사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좀 구라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당시 300만이라고 한다면, 고구려 인구가 30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인구만큼 쳐들어온 거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의 군사가 우리나라 쳐들어온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건데, 이때 아마도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온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3만의 대군을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과정에서 이제 역시 뭐 문제가 좀 터진 거지. 문제가 터지고 이제 고구려의 어떤 그런 방어 전략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때 고구려가 썼던 전략 중에 하나는 청야 전술이라고 해갖고, 일단은 들야, 그다음 청소한다 청자 써갖고 아예 야지를 아예 청소를 해버리고 성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량미가 확보가 안 되는 거야. 확보가 안 되니까 113만의 대군을 일단은 다시 한번 추려가지고 30만 별동대를 만들었어요. 30만 별동대를 구성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고구려 치러 가는 거죠. 근데 고구려 치러 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자, 평양소 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일단 이렇게 청야전술을 펼치니까 고구려 전술이 평양소니까 군량미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고구려는 중간에 나타났다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는 전술을 쓴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수나라 군대도 지친 거죠. 지쳐가지고 이제 누가? 을지문덕이 당시 수나라 30만 별동대를 끌고 왔던 수나라 장수가 누구였냐면 우중문이었어요. 우중문. 수나라 장수 이름이 우중문인데 우중문에게 시를 보내기도 하죠. 뭐라고? 꺼지라고. 내용 근데 꺼지라는 내용은 맞는데 내용이 그래요. 당신은 하늘의 이치도 알았고 이미 땅의 이치도 이미 밝았으니 그리고 전쟁에 이겨서 이미 공이 높았다고. 공이 높으니 만족을 알면 그만 돌아가시오라는 거예요. 이게 여수장 우중문시. 그러니까 여수장 우중문시. 여 보낼 여자에다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 그랬고 을지문덕이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우중문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을지문덕이 함정을 파놓고 있었죠. 어디에? 살수라는 지역에다가. 지금의 청천강 유역입니다. 청천강 유역에 있는 살수라는 지역에서 돌아가는 30만의 수의 군대를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 낸 거야. 이게 뭐야? 살수 대첩이 되겠어요. 살수 대첩. 돌아가는 30만의 중에 몇 명이 살아 돌아가냐? 2700명 정도가 살아 돌아왔답니다. 말 그대로 99%가 전사한 거예요. 그런 군대 99%가 전사했던 이 전투가 바로 살수 대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살수 대첩 체크. 그 수나라의 전쟁이 이겼습니다. 결국 그 다음에 두 번 더 쳐들어와요. 쳐들어왔지만 국력이 이미 소모돼도 소모됐고 이미 벌써 내부에서도 수나라 내부에서도 이게 그 대수로 건설이라고 있어요. 대수로 건설. 여기 어마어마한 또 이게 민들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결국 동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벌써 이미 벌써 이 수나라 수 왕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자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고구려 원정 실패로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면서 수나라는 채 30년도 채 안 돼갖고 결국 멸망하고 그 뒤에 바로 당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등장했다? 당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십자형 외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수나라 망한 다음에 누가? 당이 등장했다. 알겠죠? 당이 등장했다. 자, 당과의 전쟁입니다. 자, 역시 초기에는 수나라 다음에 바로 당이라는 또 통하다의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한 거죠. 통일 왕조가 또 등장한 겁니다. 자, 그러자 초기에는 친선 관계. 왜? 당도 나라를 체제를 정비하는데 정신없거든요. 그런데 체제가 정비되고 당 태종, 즉 이세민이었죠. 이름은 이세민. 당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당나라의 국력이 강화되면서 팽창 정책을 추진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고구려는 어떤 식으로 대응했냐라는 거죠. 이제 수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끝냈는데 이 당이 또 하나의 또 침입을 해오는 거야. 사실 고구려 입장에서도 이미 벌써 고구려도 국력이 쇠퇴됐습니다. 쇠퇴됐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국경지역의 첫 번째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좋아. 요거는 천리장성은 뭐 하기 위한 거? 당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당의 공격 대비. 당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요동지역에다가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부여성에서 비서성에 이르는 곳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 쪽이냐라고 한다면 뭐 국경지대니까 여기서부터는 요 정도까지, 그쵸?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이르는, 여기까지 천리장성 주함으로써 당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쌓았다. 자, 그런데, 이 고구려 내부에서 벌써 이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미 수나라의 전쟁에서 이미 국력이 이미 우리도 많이 소모될 대로 소모됐는데, 이게 당과의 전쟁이 옳은 것이냐라는 입장에서 두 세력으로 갈라진 거죠.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영류왕이 왕이었어요. 영류왕은 온건책을 펼쳐요. 온건책. 반면에 영계소문은 당이 우리가 당나라에게 온건책을 펼친다고 해갖고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의 공격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연계 소문의 입장이었어요. 당시 천리장성을 축조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당시 고구려의 귀족 출신이었던 연계소문이었습니다. 연계소문은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요동 지역에 있었던 귀족들을 어떻게 한 거야? 회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착 모았던 거지. 그래서 자기 세력을 딱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이 온건책을 펼쳐둔 영유왕을 제거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연계소문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가 바로 연계소문의 정견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영유왕을 제거하면서 스스로가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대망리지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대망리지. 당시 이제 고구려의 수상을 망리지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해서 대망리지를 자처하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당시 왕은 누구였냐? 왕을 세우죠. 자기가 왕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명분은 없으니까. 당시 왕은 보장왕입니다. 보장왕. 보장왕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뭐 연계소문이 그랬겠죠. 너는 왕 자리는 내가 보장해줄게. 뭐 그러겠죠. 꼭두각시 왕이에요. 꼭두각시 왕. 왕 자리는 보장해줄 테니까 실권자는 나야, 이런 거지. 그래서 대망리지에 오르면서 꼭두각신 보장왕을 세우면서 사실상 실권자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 연계소문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냐. 요런 상황이에요. 일단 당의 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딱 정비를 하고 자기가 실권자가 됐는데 지금 아래쪽의 상황은 고구려 소유자던 백제는 지금 한참 어디를 치고 있는 상황이야?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이때가 왕이 누구였냐? 의자왕이에요. 의자왕. 의자왕은 당시 신라의 선덕여왕을 공격합니다. 선덕여왕을 공격했다. 그래서 선덕여왕을 공격해서 당시 선덕여왕의 밑에 있었던 이인자가 누구였냐? 이인자가 김춘추예요. 김춘추가 있었는데 김춘추의 사위가 지키고 있었던 당시로 보면은 신라의 요충지면서 요새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요새가 어디였냐면 대야성이라는 곳이에요. 대야성을 공격했다. 이때가 그 전투 이름이 대야성 전투. 대야성 전투를 통해서 대야성을 뺐습니다. 대야성을 뺐고 그 이외에도 플러스 40여성을 탈취했다라고 나와요. 40여성을 탈취했다. 대야성 등 40여성을 탈취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백제가 신라를 막 압박해 가던 상황. 그러자 선동여왕은 김춘추로 하여금 자 도움을 요청하자 하는데 어디로 원래 이쪽으로 왔는데 당나라도 지금 한참 싸우느라고 정신 없어요. 전쟁 준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 건너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좀 관계가 좀 형성되었었다. 그렇죠? 예전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도와주러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점을 생각해서 김춘추가 고구려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고구려 건너가서 연계소문에게 구원을 요청한 거죠. 근데 연계소문이 거절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야, 만약에 내가 너희들 도와주려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니네들이 한강을 우리한테 내놓는다면, 한강역을 우리 고구려에게 내놓는다면 우리가 도와줄 의지가 있다 라고 한 거지. 김춘추가 그걸 거절해 버립니다. 거절하고는 사실상 거절을 하고는 감금되었어요. 네, 감금되었다가 물론 후에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했지만 어쨌든 고구려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형성될 수가 없는 거지. 결국 거절을 했으니까요. 자, 요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당의 침이 있었습니다. 당의 침은 결국 당나라는 준비 끝에 공격을 합니다. 연계소문의 정변. 어디 신하가 감히 왕을 함부로 제거하냐 하면서 연계소문의 정변을 구실로 당 태종이 이런 명분으로 고구려를 침입해온 거죠. 자, 이때 뭐 알다시피 우리가 영화 안시성에서도 봤을 거예요. 이때 당 태종은 가해 공성전의 달인이에요. 공성전. 달인이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거기 앞에다 토성도 쌓고 어마어마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곳이 바로 안시성이에요. 안시성에서 끝까지 이제 버틴 거죠. 뭐 요동성, 오골성, 그다음 백암성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게 안시성이야. 이거에서 여기다 토성을 쌓았던 거죠. 토성을 쌓아서 이제 토성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결국 실패로 끝나버린 거죠. 결국 안시성 싸움, 즉 안시성 전투는 결국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나면서 당 태종도 이제 여기서 결국은 고구려 공격을 여기서 결국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멈추지 않을 수 없었고 결국은 이렇게 고구려의 승리로 끝난 거지. 결국 고구려는 결국 당의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결국 당 태종 퇴각했고요. 이게 이제 나당 연합군이 결성하게 계기가 된 거죠. 잘 봐요. 왜 그러냐? 김춘추도 이때 이제 백제 공격을 받자 김춘추가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 결국 신라가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거절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야? 자, 당으로 가는 거죠. 자, 그전에도 수나라한테도
당시에 이 전에 왕이었던 선덕여 전이었던 진평왕 때도 수나라에게 공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었었는데 근데 수나라가 금방 망했잖아. 망했는데 그 후에 당이 들어선 다음에 다시 한번 당에게 또 요청을 한 거죠. 요청을 해갖고 선덕여왕은 딱 말고 그다음 선덕여왕 다음이었던 그 동생이었던 진덕여왕 때 김춘추가 또한번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드디어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 상황을 좀 기억합시다. 고구려는 수당을 막아냈다. 자, 막아내고 있었고 백제는 신라를 한창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자 신라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고구려로 건너갔지만 연계 소문의 거절로 결국은 실패했다. 안 되겠다 싶었던 김춘추, 신라는 어디로? 당행과 연결을 도모하려고 했다. 당도 당연히 신라의 요청을 안 받아들일 리가 없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고구려 공격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힘을 합칠 필요가 있겠다 싶었던 당나라도 신라의 손길을 결국은 잡아주게 되는 거죠. 결국 나당 연합군의 결성이 이때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죠? 요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알겠죠? 예. 오케이.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백제 멸망입니다. 자, 이러면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됐다. 자, 원인은 의자왕의 신라 공격으로 국력이 소모됐다. 의자왕도 신라 공격하면서 엄청난 국력을 소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이란 게 쉬운 게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나당 연합군이 결성이 된 겁니다. 나당 연합군 결성. 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이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자, 나당 연합군은 드디어 협약을 맺었어요. 물론 비밀적으로 비밀하에 협약을 맺었죠. 아마도 신라는 뭐 고구려까지 먹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백제 지역을 먹을 테니 당나라 당신들 아마도 고구려 지역을 먹으시오라고 해서 서로서로 아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디를 칠까 먼저 결정을 해야 되죠. 항상 그렇죠. 강한 쪽을 먼저 칠까요? 아니면 약한 쪽부터 먼저 건드릴까요? 약한 쪽부터 먼저 건드리는 거죠. 누구부터? 고구려보다는 백제부터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당 연합군 공격으로 백제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황산벌에서 괴백의 결사대가 5천 결사대가 버티고 있었으나 김유신과 그다음에 당나라 소정방이 되고 온 당군이 결국 협력을 해갖고 결국 사비성이 660년도에 결국 함락이 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요게 여기서 이제 백제 멸망한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예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 멸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백제는 멸망하자마자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은 당으로 결국 끌려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백제는 기존에 있었던 귀족, 뭐 승려 계층들 아니면 군인들 이들하고 누구 부역품까지 왕자 부역품은 누구인데 의자왕의 아들이었어요. 의자왕의 아들이 부역품을 왕으로 다시 세워서 다시 한번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요걸 백제 부흥운동이라고 하죠. 자, 기존에는 복신, 도침, 뭐 승려라든가 귀족 세력들, 그다음에 군사에 있는 군인들 이런 세력들이 어디서 주류성과 임존성에서 기억할까요? 이런 것들 키워드 나옵니다. 주류성과 임존성 등지에서 왕자 부여품을 왕으로 삼고 새롭게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벌써 2부에서는 내분이 벌어져요. 서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왕자 부여품이 또 복신을 죽이는 이러한 어떤 또 내분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당 연합군이 공격을 해갖고 결국 또 실패로 끝나는데 자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또 누가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러 오냐 요거 역시 은근히 출제가 되죠. 옛날부터 백제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던 왜가 누구를 백제를 지원해주러 옵니다. 그때 백제를 지원해준다. 왜의 수군이 지원해준다. 그때 왜의 수군이 지원해줘갖고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해줬던 대표적인 전투 무슨 전투? 백강 전투 기억할까요? 백강 전투. 백강 전투 이러면은 우리가 아 백제 부흥운동 당시에 왜의 수군이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했구나라는 거 요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결국 나당 연합군의 진압, 그다음에 지도층의 내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결국은 백제 부흥운동도 3년 만에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이 누구냐? 고구려로 가는 거죠. 이제 고구려 쪽으로 이제 예봉을 돌립니다. 자, 역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수나라하고 싸웠고요.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이미 벌써 쇠퇴할 대로 쇠퇴하고 소모될 대로 소모됐습니다. 국력은요. 자, 그 과정에서 연계소문이 죽었어요. 자, 연계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내분이 벌어진 거야.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연계소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3명 있었다고요. 그 3명이 누구였냐? 요거 좀 기억할까? 당연히 연계소문은 연씨니까 연남생 첫 형이에요. 그 다음에 연남건, 그 다음에 연남산 여기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인 연계소문은
장남이었던 남생에게, 연 남생에게 뭘 줬다? 대망리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여기에 좀 불만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간신들이 막 좀 끼어든 거야. 그래서 당신들이 형만 없으면 이제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제 남생을 자꾸만 이제 모략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생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건과 남산이 결국은 권력을 차지하고 남생 같은 경우는 결국 당나라로 이제 결국 망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건과 남산이 권력을 잡았고요.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내분이 벌어진 거지 벌써.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계순의 또 동생이었던 연정토라고 있는데 이 연정토는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을 가지고 신라에 또 투항을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내분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 이미 벌써 이미 소모대대로 소모됐는데 이미 결국 내분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공격을 해도 이제 버틸 재량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나당연에게 공격으로 668년도에 결국은 누구마저 고구려 성마저도 고구려의 핵심이었던 중앙의 평양성마저도 결국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고구려도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거죠. 자, 멸망의 길에 들어섰던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후에 또 역시 뭐 한다? 부흥운동을 벌입니다. 제가 부흥운동끼리 묶어놓긴 했지만 우리 교재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제 멸망 후에 백제 부흥운동,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 부흥운동 이렇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입니다. 역시 한성과 오성에서 이렇게 고구려 부흥 세력들이 있는 거지. 겉모잠, 고현무 중심으로 왕족이었던, 왕족인데 이게 누구냐면 고구려 마지막 왕이 누구냐? 보장왕인데 보장왕의 서자예요. 서자였던 왕족을 왕으로 추대갖고 이제 역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또 부흥운동을 펼치는데 문제는 또 역시 내분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서. 내분이 벌어져갖고 결국 안승이 겉모잠을 또 재건해버려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약간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는 거죠. 뭐 신라가 지원했고 안승을 보덕국왕으로 임명했다. 어디에다가? 그것도 금마저라고 하는 백제 지역에다가 이 안승을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 줍니다. 갑자기 왜 나오는 거죠? 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고구려 부흥운동 결국 내분이 벌어졌는데, 자,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당나라가 의도가 심상치 않은 거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백제 멸망시킨 다음에 백제 지역에다가 몰래 웅진도독부라고 하는 자신들의 어떤 그런 군사 기구를 하나 둔 거예요. 요게 어디다가? 백제 지역에다가. 그 이후에, 신라 지역에도 계림도독부라고 한걸 설치한 거예요. 이건 신라 지역에다가. 신라 지역을 옛날에 계림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계림도독부 신라 지역에다 둔 거야. 그리고 고구려 멸망 이후에 고구려 지역에다가도 뭘 둔 거예요. 안동도부라고 하는 기구를 하나 설치하면서 이 고구려 지역도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보인 거예요. 각각의 백제하고 신라하고 고구려 지역에다가 그들의 군사기구라든가 요 도독부와 도호부의 차이는요. 도호부가 도독부를 관장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상위기관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이제 다 먹겠다라는 어떤 의도를 보인 거죠. 여기에 이제 신라가 내가 속았네 이런 거지. 이때부터 이제 신라하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라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당과의 연합 상태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누구로 하고 손을 잡는 거야. 고구려하고 손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 안승의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가 고구려 지역인 지금 당나라가 있으니 어디다가 금마저. 금마저가 당시에 어디냐면 지금의 익산 지역입니다. 익산. 우리가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교재 부흥운동 보시면 금마저 보이나요? 금마저. 자, 금마저 지역에 뭐 한다? 익산 지역입니다. 백제 지역에다가. 그래서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 준다. 거기에 어디에서? 백제 지역에서. 이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신라가 백제 유민들과 함께 백제 지역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 주면서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 우리 삼국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당을 몰아내자라는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상 이들이 이제 우리가 뭉치자라고 하는 거지. 뭉치자. 우리가 당나라에 속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해 주면서 누구를? 안승을 보덕국왕, 즉 고구려 왕으로 이제 삼고는 이제 누구하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고 당과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뭐가 나오냐? 나당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나당 전쟁.
라는 이제 자 보겠습니다.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 보이자 야욕 이렇게 웅진도독부, 계림도독부, 안동도독부 설치하자 신라 고구려 백제유민의 연합으로서 고구려 북운동을 지원했다. 안승을 보덕국 왕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도 본격적인 나당전쟁, 나당전쟁이 나옵니다. 나당전쟁, 당의 20만 대군이 매소성에서 격파합니다.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금강하구의 기벌포에서 다시 당의 군대를 섬멸합니다. 요게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무슨 전투, 매기 전투, 기억하세요. 매기 전투, 순서는 매기 전투. 자, 매기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당을 쫓아냈다. 그러면서 당나라야, 당시 평양에 세웠던 안동도읍을 요동지역으로 축출하면서 당군을 완전하게 축출했던 시기가 670년도. 그래서 삼국통일, 불완전한 통일이었지만 삼국통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대동강에서 원산만해 이르는 지역입니다. 자, 우리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가 바로 대동강에서 원산만해 이르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삼국통일 과정 문제 여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체크를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흐름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후에 이제 뭘 거야? 요게 바로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이죠. 고구려 부흥운동. 우리가 고현무, 권모자 믿고 그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 복신도침, 안승이 어디서? 주류성과 임전성에서. 금마저, 여기 있죠. 금마저. 요거는 고구려 부흥운동 누가 지원했다? 신라가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서 어디서? 지금 매소성, 아마 의정부 지역쯤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하구 쪽에, 군산 지역 쪽에 있는 기벌포에서 결국 당군을 쫓아내므로써 어디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에서 여기까지 있는 원산만까지 삼국통일, 요게 문무왕 때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삼국통일이 일어났습니다. 삼국통일이 일어났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봤죠? 무열왕과 문무왕. 무열왕은 처음으로 삼국전쟁, 삼국통일전쟁, 통일전쟁을 처음 시작했던 게 무열왕. 무열왕은 나중에 선덕여왕, 진덕여왕 다음에 이제 성골이라고 하는 그 성골의 어떤 그런 그 계승이 끊겨요. 성골로 이어지는 그 어떤 왕의 계승이 그때 끊기면서 사실상 진골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왕에 올랐던 왕, 바로 왕이 진골 출신으로서 왕위를 계승했던 게 바로 무열왕.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점차점차 세력을 확대 나갔던 거고요. 통일전쟁이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전쟁이 시작했다. 뭐 집사부 시중이 부각되었다. 이건 아직까지 안 봐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무왕은 그 아버지 뒤를 이어서 삼국을 통일했다. 우리 방금 전에 봤잖아요. 삼국을 통일했다. 통일전쟁이 시작이에요. 무열왕 같은 경우는 백제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이어받아갖고 삼국 통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는 사실상 요거 보이죠? 무열 직계 자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 무열왕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통일을 했고요.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이제 또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 거죠. 자, 신문왕이 즉위했단 말이죠. 신문왕이 즉위했다. 자, 요 신문왕 역시 출제빈도가 매우 높은 왕이죠. 자, 신문왕은 이때부터 전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통일전쟁을 겪고 삼국을 통일하면서 왕권은 어느 정도 강화됐거든요. 왕이 이제 리더로서 이제 삼국 통일까지 일어났으니까 왕권은 강화됩니다. 자, 그런데 진골들의 반발은 여전해요. 왜? 이 무열왕 자체가 이제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 진골 출신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을 가져요. 왜? 성골도 아니면 진골이면서 계속해서 너 진골 출신이 계속 왕을 하고 그것도 진골 출신이 왕을 한 건 괜찮은데 자꾸 직계가 계속 이어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진골들이 반발한 거죠. 왜 니들만 왕하냐 이거지. 같은 진골인데. 그러면서 이 신문왕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진골들을 조금 안아주려고 해요. 그래서 진골 중에서 이제 좀 힘이 좀 셌던, 힘이 좀 강했던 김음돌을 자기 편으로 좀 안으려고 김음돌의 여식을 자기 부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삼기도 하면서 진골들을 조금 회유하려고 했었는데 김음돌이 그걸로는 만족을 못했나 봐요. 결국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 니들 직계만 하냐 이거지.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무슨 사건이야? 김음돌의 모욕 사건이야. 아마 신문왕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회유했지만 너희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라는 거죠. 그래서 김음돌이 나는 어떻게 한다? 진압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딱 신문왕이 그런 거야. 봐라. 내가 말이야. 딱 너희들이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앞으로 말이야.
이렇게 김문도처럼 개기놈들을 가만 안 둬, 이씨 하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왕권 강화하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세 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요거 세 개. 이게 뭘까? 첫 번째는, 인사권이에요. 앞으로 말이야, 모든 관리는 내가 중심으로 다 끌고 갈 거야. 그쵸? 인사권. 두 번째는요, 군사권입니다. 군사권을 딱 가져가요. 군사권? 딱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귀족들의 경제 기반 역할이요. 뭘까? 재정권이에요. 이 왕권 강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내 편에 이제 내 세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나의 군사를 키우는 거. 나의 재정력을 키우는 거. 요거죠,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딱 세 개를 딱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왕권 안에서 국학을 설치하면서 국학에다가 육두품 세력들을 여기다 딱 입학시키고 나의 측근 세력으로 키우는 거야. 국학이라는 최초의 학교를, 신라의 첫 번째 학교를 만든 거죠. 최고 학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육두품 세력을 입학시키고 여기서 이제 육두품 세력들을 키워나갔다. 알겠죠? 두 번째. 구주 오소경을 정비합니다. 일단 지방을 정비해요. 지방제도 정비와 동시에 같이 뭐 한 거야? 중앙군, 지방군의 구서당 10정을 키운 거죠. 지방제도 정비와 더불어서 뭐 한 거야? 중앙군, 지방군 키운 겁니다. 그래서 구서당 10정이라는 군사 조직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예, 지방제도와 더불어서 군사제도, 군사권을 딱 양성한 거지. 그리고는 그동안 누가 갖고 있던 양반이 아니고 진골 귀족들의 특권 중에 어떤 노급이란 게 있어요. 노급.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노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경제 파트가 미리 하겠지만 이때 지금 먼저 미리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노급하는데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경제 파트인데. 자, 노급이란 게 뭐냐? 자, 녹이란 게 뭐예요? 녹이란 게 우리가 보통 월급을 녹이라고 하죠. 나라로부터 녹을 먹고 산다. 녹입니다. 녹을 먹는데 녹을 어떻게 먹는 거야? 마을 단위로 녹을 먹는 거야. 월급을 마을로 먹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월급이에요. 월급. 월급인데 보통 이제 월급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받아가냐라고 한다면 수조권 방식으로 가져가는 거야. 수조권. 월급 받아 방식은 수조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주는 거, 어떤 땅을 딱 주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땅을 딱 주는 거죠.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이 네 월급이야 이거지. 보통 세금은 보통 10분의 1이에요.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흔히 뭐 어떤 뭐 수원시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인천시, 수원시 뭐 하면서 아니면 서울시. 서울시를 네 월급으로 줄게 이런 거지. 넌 서울시에서 월급을 받아가. 라는 것은 서울시의 모든 그 생산물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이 보통 10분의 1 정도인데 그 10분의 1이 네 월급이야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세금 거둘 숫자에다가 조세 조자를 써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거지.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죠.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서울시라고 했는데 그럼 서울시에서 나오는 모든 노동력들은 내가 동원할 수가 있는 거야. 마을을 얻어가면서 동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조권에다가 노동력에 대한 것들, 노동력을 징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게 귀족들의 바로 노급이라고 하는 권리예요. 세금도 거두고요.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죠. 뭐 할 수 있어. 이게 군사권으로 전환될 수도 있단 말이죠. 군사권으로.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는 상당히 어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노급이라는 게 계속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왕은 안 되겠다. 니들의 권리를 내가 딱 뺏어버리겠어.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냐면 노급을 폐지하기 전에 먼저 뭐 하냐면 자, 니들 너무 많은 거 갖고 하네. 귀족들 이 수조권에다가 노동력까지 징발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은 권리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새로운 관리들에게는 이걸 주려고 해. 뭘 주려고 하는 거야? 관료전을 지급하려고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지급했던 건요, 요거 순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급 폐지와 관료전 지급했지만, 사실 먼저 지급한 건 관료전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관료들에게는 관료전만 줄 거야. 이 관료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관료전은 앞으로 너희들에게 노동력에 대한 징발권은 안 줄 거야, 라는 거예요. 뭐만 준다고? 오직 수조권만. Only 수조권입니다. Only. 단, 너희들에게 주는 건 수조권만 줄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조권만 주고 노동력 징발권을 뺏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관료들에게는 관료전을 지급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관료들에게는 뭐 하는 거야? 야, 이제 새로운 관료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는데 니들 노급은 내려놓아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687년도에 관료전을 지급하고 이후에 차차 뭐 하는 거야? 귀족들이 갖고 있던 노급을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노골 페이지하고 관료전 지급한 게 아니고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면서 주고 점차 뺏어가는 거지. 원래 항상 그래요. 뺏고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난 다음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해서 뺏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그래서 주고 뺏는 게 뺏고 주는 게 아니라 주고 난 다음에 뺏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먼저예요. 요게 먼저 관료전을 먼저 지급하고 그 다음에 노급을 폐지했다. 자, 노급과 관료전에 대한 건 지금 설명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 수조권만 주는 거잖아. 이걸 뺏는 거고 이거는 결국 누가 왕이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국가의 권리로 이걸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재정권을 확보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왕권을 이제 구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나라의 평화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만파식정이라고 하는 이런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만파식정은 필이에요, 필이. 당시 이제 신문왕의 아버지가 문무왕인데, 문무왕은 이제 죽으면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합니다. 어디 바다에다가 묻어달래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화장을 해요. 문무왕은 화장을 하거든요. 무덤을 따로 조성한 게 아니고, 화장을 해서 그 바다 쪽에, 당시 경주 가로 앞바다에 있는 감포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암자에다가 그 화장한 그것들을 뿌려요. 남은 뿌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문무왕이 딱 한 거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바다에다가 내가 그 나의 그 뿌려주면은 내가 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지켜줄 거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삼국통일에 기여했던 김유신 같은 경우는 자신은 이제 하늘의 신이 하늘의 이제 하늘의 신이 되어갖고 내가 이 신라를 지켜줄 거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만파식정은 이 전설의 피리는요. 바다의 용이 되신 누가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된 김유신이 반만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갖고 나타났는데 여기 나타날 때마다 이제 대나무가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갈라졌다가 그걸 반복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었더니만 그걸 막 피리 만들고 불었더니 갑자기 바다는 잔잔해지고 적병은 물러갔다라는 그런 전설 속에 있던 이야기가 전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라 아마도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당대의 신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아니까 이게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어떤 신라인들의 염원을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성덕왕 때 뭐한다 정전 지급이에요. 자, 요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것도 기출이기 때문에 노급 폐지인데 요게 몇 번? 요게 관료도 지급 먼저 그다음에 노급 폐지한 다음에 요때 성덕왕 때 정전이란 걸 지급했다. 요거 좀 볼까? 정전 지급. 자, 정전 지급은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뭐에 입각한 거예요? 왕토 사상의 그 관념을 좀 보셔야 돼요. 왕토 사상. 그러니까 신문왕 때 왕권 강화가 그 발판이 돼 갖고 성덕왕 때도 이제 왕권 계속적으로 이제 강해진 상태예요. 그때 이제 성덕왕 한마디 하신 거죠. 모든 땅은 왕의 땅이다라는 발표를 하신 거야. 모든 땅 왕의 땅이래요. 자, 이게 왕토 사상이 관념적인 거예요. 당연히 이제 왕이 이제 나라의 어떤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땅 왕의 땅이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땅은 모든 게 왕의 땅이 아니죠. 실적 주인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주인들인데 왕께서 그런 거지. 왕토에게서 모든 땅 내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준 거야. 알겠니? 라는 거죠. 민들은 그런가요? 그런 거지.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은 모든 땅은 나의 땅이고 땅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다 준 땅이니까 너희들은 따는 거 없어. 세금만 잘 내면 돼. 알겠지?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냐?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거지. 국가의 토지 지배력 강화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국가 토지 지배력 강화. 이렇게 정전 지급했다. 자, 경도왕 때인데, 자꾸만 이게 왕권에 가야 되니까 진골들이 참다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진골들이 반발해요. 반발하면서, 이씨! 와, 왕권 강화하면 돼? 안 되겠다. 우리 거 돌려줘! 이런 거지. 우리 거 돌려줘! 이러면서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요. 노급을 다시 부활시켰다. 오케이? 예.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정전 지급, 노급 부활까지. 요거 한번 시험 문제 순서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지급 먼저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노급을 부활시켜고 결국은, 경도왕의 진골들에게 약간의, 결국은 견제를 당하고 하나를 넘겨준 겁니다. 자, 이러니까 왕권이 조금 약간 위축됐겠죠. 그 위축되는 과정에서, 결국 뭐냐? 불교와, 결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귀족들을 조금 견제해 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불교를 손을 잡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내가 부처님이다 이거지. 부처님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과 손을 잡은 거야. 부처님과 손을 잡으면서 내가 사는 땅, 내가 부처니까 부처가 사는 땅은 불국토야. 그 땅에 대한 뭘 지어? 불국사 하면서 불국사를 지은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조금 강화하고자 했던 거지. 내가 부처님이니까 말 따라와 이거지. 야, 부처를 통한 왕권화. 결국 불교를 통한 왕권화입니다. 불교를 통해서 왕권화하고 또 아까 제가 그랬죠. 내부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외부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그러면서 외부 세력인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식 제도를 막 도입하면서 중국식 지명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요. 그 지역 지명도 중국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요. 당시에 이제 뭐 바뀐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뀌는 게 당시 중시라고 하는 게 짱이었는데 중시를 뭐 시중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우리 최고의 학부 국학을 뭘로 바꿨대요? 뭐 태학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면서 중국식 제도를 또 도입한 거야. 그러면서 국학을 태학으로 바꿨다. 요 정도는 좀 기억할 줄까? 국학을 태학으로 바꾸면서 중국식 제도를 도입했고 또 여기다가 이제 뭐 지명을 변경했다. 지명 변경. 아까 우리 봤죠 여기 지명을 중국식으로 바뀌었다. 중국식으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요 정도만 좀 기억을 좀 해둡시다. 이러면서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중국식 제도를 좀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을 조금 견제 나간 거죠. 신분왕 때 왕권 강화 매우 중요하고요. 성도광 때도 이제 그 왕권 강화의 모습 속에서 정전을 지급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귀족들이 반발하자 노급을 다시 부활시켜줬는데 안 되겠다 싶었던 왕을 불교와 손을 잡고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귀족들을 좀 견제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왕권은 좀 더 노급이 부활되면서 귀족들의 힘이 좀 강화된 거야. 진골들의 힘이 강화되자 진골들은 결국은 이제 왕을 치기로 한 거고요. 96각간의 난, 즉 이게 대공의 난이라고 불렸던 난이 있는데 이 96각간은 뭐냐면 지들이 다 짱이래요. 96명이 다 짱이래. 짱이라고 하면서 난을 일으킨 거예요. 그 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난 과정에서 해공왕이 피살되면서 사실상 무혈직계가 여기서 끝납니다. 무혈직계가 끝나면서 끝나면서 사실상 무혈직계 끝나면서 신라 중대라고 하는 왕권이 강화됐던 전제 왕권이 강화됐던 그 시기가 사실상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야? 무혈왕직계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 김씨들이잖아. 김씨. 지금 다 김씨인데 특히 그래서 김씨들 중에서도 누구? 우리가 김씨 왕의 세습이 언제부터야? 뇌물이죠. 뇌물. 그 뇌물계 쪽에서 인물들이 여기서도 내가 왕할 거야. 내가 왕할 거야 하면서 지들끼리 왕이 쟁탈전을 벌이기 시작하면서 왕권은 점차점차 약화되어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중앙조시제도입니다. 자, 중앙조시제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데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에 뭐가 좀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뭐, 제도사니까, 발해하고 신라를 딱 제시하면서 요 나라의 통치율이 아닌 것은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개는 통일신라의 제도를 딱 제시한 다음에 하나는 뭐 발해 제도를 하나 슬쩍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이게 통일신라의 어떤 제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알아둡시다. 자, 일단은요, 집사부 시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원래 중시라고 했어요. 중시. 시중 하든 중시. 그러니까 중시가 먼저예요. 중시의 중심으로 운영했다. 자, 그 전까지는 왕이 있었으면 그 당에 밑에 귀족 세력이 상대등이었는데 귀족 세력도 좀 눌러줬잖아요. 그렇죠? 좀 눌러주면서 왕이 누구를? 귀족 중에서도 이제 좀 자기네 말을 잘 듣는 애들. 누굴까요? 요게 이제 귀족회의 짱인데 귀족회의 짱보다는 귀족이지만 자기들하고 좀 약간 나하고 좀 약간 뜻이 맞는 그런 귀족들. 그중에 이제 그들을 어디에다가? 집사부에다가 두는 거죠. 집사부에다가 두고는 그들 짱을 중시 또는 나중에 이게 시중으로 바뀌거든요. 중시 또는 시중이 돼갖고 요들을 이제 좀 키워준 거야. 키워준 거야. 선생님, 아까 분명히 왕이 육두품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육두품하고 이제 결합했다고 했죠. 육두품 했는데 이 육두품들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집사부 시중 자리가 중시 자리까지 올라갈까요? 못 올라가고요. 육두품들은 이제 국학에서 공부하시고 국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집사부로 뭐 들어간다 해도 집사부 중시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실왕 정도, 차관직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 왜 집사부 중시에 육두품들을 딱 여기다 앉혀놓으면 자기하고 좀 뜻이 맞으니까 잘할 것 같아. 왜? 여기에는 중시는 아직까지 누구?
진골드밖에 올라가지 못해요. 뭐 때문에? 여전히 골품제라는 걸 쉽게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골품제 때문에 여전히 육두품들은 왕의 조언자가 되고 왕의 측근이었지만 사실상 집사부 실랑 정도, 차관 정도까지 올라가지 못하지 중식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뜻이 맞는 그런 귀족들의 중심으로 집사부 중실을 두었고 여기에 이제 여기를 핵심 기구로 둔 거죠. 핵심 기구. 핵심으로 두면서 요거를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진골들 좀 감찰해야겠죠? 뭐 위 13부 같은 거 설치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부서들이 많아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정부 이런 것도 왔다. 사정부. 사정부는 당연히 진골들 감시하겠지. 사정부 둡니다. 사정부는 감찰기구입니다. 감찰기구. 요 감찰기구. 이때 처음으로 문무왕 때 처음 만든 건데 감찰기구 두었다. 통일신라입니다. 감찰기구. 진골들 감찰해야겠죠? 감찰기구. 그 다음에 집사부 중실 기능을 강화시켜 나갔다. 네. 됐죠? 자, 그리고 신문화한테 정비했던 지방제도 구주오속입니다. 구주는요, 구주. 우리 지금으로 치면 도의 개념이고요. 소경, 이건 뭘까요?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주인데, 구주는 이제 장관들이 뭐 나중에 총괄해서 도독으로 바뀌었다. 요 도독만 좀 기억할까? 도독. 도독은 주의 장관들을 도독이라고 했다. 물론 처음에는 통일 이후에는 총관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도독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도독만 좀 기억하자고요. 도독, 주의 장관. 자, 근데, 주는 이제 통일 후잖아요, 지금. 통일 후에는 행정 기능 중심이에요. 행정 기능 중심으로 바뀌었다. 왜 그럴까? 삼국대는요, 전쟁이잖아. 전쟁이다 보니까 행정 기능, 군사 기능을 따로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 기능을 맡았던, 지방관이 군사적인 업무도 같이 담당합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 외침으로부터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전쟁이 이제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사 기능보다도 그냥 행정 기능 중심으로 이제 기능이 이제 재편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행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자, 그리고 구주를 딱 보면 구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다가 그렇죠? 삼국 통일했으니까 각각의 신라 지역에다가 세계 주식 설치했던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소경은 설치한 이유가 뭘까? 신라는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영토가 지금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넓어졌어요. 왜냐, 이건 삼국으로 보면은 영토가 좁아진 건데, 신라의 입장만 보자고요. 신라 입장만 보면은 영토는 확실히 넓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수도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경주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수도의 편제성, 한쪽으로 치우쳐진 거에 대한, 그런 보완 차원에서 각 지역에다가 이제 소경을 설치한 거죠. 뭐, 원주 지역에는 북원경, 원주에는 북원경 설치했고요. 아, 이거 알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주 지역에는 서원경. 그 다음에 청주 지역에 뭐, 중원경. 그 다음에 저기 남원 지역에 남원경. 그리고 이제 가야 지역에 금강경. 그리고 이제 오소경. 다섯 개의 작은 서울이다. 라고 해서 오소경이 이제 딱 설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요거는 일단, 경주, 그치. 여기 경주가 여기 있잖아. 경주의 편제성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금성이라고 하는 경주가 있어요. 경주. 수도. 편제성을 보완하고 또 하나는 경주 중심으로 발전한 거 그러니까 지방도 좀 발전시켜야겠다 해서 뭐 고구려 지역도 마찬가지고 백제 지역도 마찬가지고 옛날 가야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지방 세력 견제인데요. 이걸 왜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 백제 지역에 백제 사람이 여기 살고 있고 가야 지역에 가야 사람이 살고 있고 고구려 지역에 고구려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도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가야 사람을 이쪽으로 옮긴다던가 고구려 사람을 이쪽으로 옮긴다던가 백제 사람을 이쪽으로 옮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들은 이제 여기저기다 배치 따로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 배치를 시켜버리고 그쪽에다가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을 견제해 나가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충주 지역에 가면 탄금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옛날에 임진왜 때 가면 신립장군이 싸웠던 탄금대가 있는데 그 탄금대가 바로 가야 사람들이 이제 가야금을 튕기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사람들이 그곳을 옮겨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지방 세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살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서 뭐 했다? 향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이때 있다. 요건 나중에 고려시대라고 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존재 자체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아까 사정부 있잖아. 사정부는 감찰기구인데 중앙에 있는 관리들, 즉 중앙에 있는 진골들을 감시하기 위한 차원이 난다면 지방관들도 좀 감시할 필요 있지. 그래서 밖을 사정한다. 밖을 사정한다라고 해서
외사정 해갖고 역시 감찰이지만 지방관들, 지방세력들을 감찰하기 위한 외사정을 설치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 거죠. 상수리 제도, 상수리도 지방세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상수리 제도를 두었다. 상수리 제도는 지방세력 견제인데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 지방에 있는 세력을 일정 기간 동안 뭐 경주에 와서 살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지방 세력의 자제들을 경주지로 보내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볼모로 좀 잡아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두었던 게 상수리 제도. 요게 이제 고려시대 가면 이제 기인 제도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고려시대 가면 고려에 가면은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이 시작했던 기인 제도로 계승되었다라고 나올 겁니다. 기인 제도로 계승되었다. 제가 미리 좀 적어두는 거예요. 뒤에 가면 또 배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구서당 10정, 요거 구서당 10정, 요거는 아까 중앙군, 지방군 했었습니다. 중앙군. 중앙군 같은 신라인들을 포함해서 고구려, 백제, 말가리까지 다 흡수했다. 민족 융합정책. 그러니까 신라 사람만 뽑은 게 아니고요. 뭐 고구려인, 백제인 다 뽑아서 이제 했던 거지. 한마디로 신문왕이 만들었던 거잖아요. 근데 신문왕은 뭐 한 거야? 야, 니들이 진골보다 나아, 이 새끼. 그렇지. 진골보다 나아. 이런 거죠. 그리고 10정은요, 아까 말했지만 구주에 한정식 배치하는데, 어디에? 아, 국경 지역은 좀 위험하잖아. 우리도 이제 지금 이제 휴전선 부근은 특히 이제 위험하고 군대가 되게 많죠. 사단이 되게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국경 지역에 한산주라고 있어. 한주란 지역에 두 개의 정을 배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정을 지방군으로서 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신라 말로 갑니다. 이제 이렇게 제도가 정비하면서 이제 신라가 발전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라 해공왕의 피살 이후에, 해공왕 피살 이후에 왕권은 점차 동요하고요, 뇌물계 쪽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제 혼란의 시기에요. 아, 이게 이때는 신라 말이라고 하지만, 신라 앞에를 신라 중대, 그러니까,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아까 무열왕 때부터 무열왕 직계자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점차, 권력이 계속 직계 자손이 이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게 해공왕의 피살로 사실상 이제 끝나버린 거지. 그러면서 이제 뇌물계 쪽에서 아무나 왕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 너도 나도 내가 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이 왕권은 추락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해공왕 피살 이후 진고 기조의 왕위 쟁탈전이 심화됩니다. 자, 중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중앙에서는 왕위 쟁탈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왕이 쟁탈전을 벌인 건 중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는 진골들이 지방을 신경을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에서 왕이 쟁탈전을 벌이자 지방에서는 어떤 세력이 등장했다? 지방에서는 새로운 지방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가? 호족입니다. 부원 족속이라고 이름을 가진 호족의 성장이야. 알겠죠? 지방 세력들이 이제 대두하면서, 왜냐? 왕이 쟁탈전을 하니까요.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방 통제가 약화된 겁니다. 통제가 약화되었다. 통제를 못하는 거야.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자, 지방에서는 이제 자기 세력들이 이제 힘을 키워갖고 이제 점차 성장하는 거죠. 요게 이제 사실상, 신라 하대를 보여준 대표적인, 모습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150년 동안 수명의 왕이 교체됩니다. 서로 왕하고자 수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왕권은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귀족들의 힘은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귀족들의 짱이었던 상대 등은 당연히 힘이 약화되고 왕 옆에서 왕의 집사로서 시중을 들었던 중신의 힘은 약화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그래서 신라 아까 앞에 갔던 신라 중대의 모습과 신라 하대의 모습은 완전 반대가 돼버린 거야. 앞에는 왕권은 강화됐고 왕의 옆에서 왕의 시중을 들었던 시중을 들면서 왕의 집사 역할을 자퇴했던 집사부의 중시가 힘이 강화된다. 그러면서 이제 육두품들도 이제 왕의 조언자로서 정원자로서 왕의 옆에서 측근 세력으로 성장을 합니다만은 신라 하대 때는 어땠어요? 왕권은 추락할 때 추락하고 그러면서 귀족 세력들 중에 귀족의 짱이었던 상대 등의 힘이 약화되고 당연히 왕권이 추락하니까 그 옆에 있었던 집사부의 중시도 양이 약화되겠죠. 자, 이 왕이 쟁탈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란이 있어. 자, 왕이 쟁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반란이 대표적인 게 김원창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김원창의 난. 그 다음에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난은 뭐냐면 이 왕위 쟁탈전의 혼란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난이다라는 겁니다. 혼란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난이다. 뭐 김원찬 같은 경우는 아버지 김주원이 여기 있었거든요. 김주원. 아버지 김주원인데 아버지 김주원이 왕위 계승 1순위였어요. 1순위였는데 그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는 당시 얘가 어디였냐면 웅천주 도독이었거든요. 우리 아까 봤죠? 주의 장관. 도독이라고 했었죠? 웅천주 도독의 김원창이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거에 불만을 품고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어. 이게 김원창의 난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김원창이 자신이 나라를 따로 만든 거예요.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짓고 그 다음에 연호까지 세웠습니다. 연호를 경운이라고 하면서 뭐 반란을 도모했다가 결국 진압이 됐죠. 자, 그다음 또 장보고는 또 뭐냐? 장보고는 잘 알 겁니다. 해상왕 장보고. 이분은 뭐 당나라 무령군 장수까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당시 이제 신라 말의 왕이었던 흥덕왕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왔더니 야 저기 서남 쪽에 해적들이 많다. 네가 해적들을 소탕하면 거기에 따라서 너가 이쪽을 내가 맡을 수 있는 임무를 주마 하면서 해적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청해진을 만들었어요. 진지를 만든 거야. 그게 청해진이에요.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완전히 얘가 장악을 해버린 거지. 장악을 하면서 서남 해안권의 해상권을 완전 장악하는 해상왕 자리까지 올라간 겁니다. 뭐 왕은 아니었지만 남들 그쪽에서 이제 좀 약간 명망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자 당시 중앙에 있던 왕위 쟁탈전에 쟁탈 과정에서 있었던 한 명이 진골 한 명이 누구를 장보고 찾아온 거예요. 김우징이라는 인물인데 찾아왔고 내가 왕이 쟁탈전의 중인데 내가 왕이 되게 도와준다면 당신의 딸을 내 다음에 왕이 되는 내 아들에게 당신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있도록 왕비로 삼을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장보고에 약속을 한 거야. 그 장보고는 좋다 이런 거지. 그래서 그 김우징이라고 하는 진골을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김우징이 신무왕인데 그 다음 왕이었던 아들이었던 문성왕 때 왜 자기 딸을 장보의 딸을 왕비로 삼겠다고 했는데 진골들의 반발로 실패한 거야. 안 된 거야. 출신 알 수 없다 이러면서 알 수 없다면서 결국은 왕비로 삼는데 실패한 거야. 여기 이제 빡친 거죠. 빡친 이제 누가 장보가 반란을 도모한 겁니다.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왕이 쟁탈 과정에서 있었던 반란입니다. 요게 먼저고 그다음에 있는데 요게 왕이 쟁탈 과정에서 지방 세력들이 불만을 품은 거죠. 그만큼 이제 지방 세력들도 이제 이런 왕이 쟁탈들의 신물이 난 거야. 그렇죠? 총계력은 약화됐고요. 그 과정에서 호족들이라고 하는 게 점차 등장합니다. 부안족속 지방 세력들이 점차 등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어땠어요? 여전히 뭐 귀족들이 향락, 재정은 궁핍하고요. 결국 재정이 궁핍하니까 또 누구한테 민들에게 계속 세금 과다한 수치를 한 거예요. 과다한 수치를 하니까 이게 이제 폭발한 거지. 계속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부글부글 듣다가 어느 순간 쫙 폭발한 겁니다. 부글부글부글부글 폭발. 그 폭발했던 시점이 언제였냐? 자, 진성여왕 때입니다. 이게 거의 9세기 말쯤에 진성여왕 때. 자, 진성여왕 때 농민들이 드디어 이 과도한 수치에 이기지 못하고 결국 반란을 도모하는데 그때 대표적인 농민 반란,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원종과 애노가 있습니다. 원종과 애노가 이렇게 했던 난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상북도 지금의 당시로선 사벌주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고요. 지금으로 치면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 지역이에요. 상주 지역에서 원종과 애노라고 불리는 농민들이 애노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반란을 도모한 겁니다. 난을 일으킨 거야. 자, 난을 일으켰다. 자, 난을 일으켰는데 이 당시 아까 봤지만 호족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호족들. 자, 호족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두품들. 자, 이 농민들만 불만이 있었던 거 아니죠? 농민들은 그러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반신라 세력이 돼버린 거야. 신라가 이제 싫은 거지. 해일신라. 해일신라. 이제는 우리가 뭐 해일조선 이런 얘기 하듯이 해일신라. 해일신라예요. 해일신라라고 하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었으니까 농민들밖에 아니요. 호족들도 사실은 지방세력으로서 딱 불만이 있는 애들입니다.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 궁예 같은 애들이야. 해상세력? 누가 있을까? 장보고도 있었지만 누구도 있었나? 나중에 뭐 왕건 이런 분도 있고요. 군진세력? 있었고요. 촌주 출신? 뭐 다양한 지방에 있었던 세력들은 다 이제 신라가 싫은 거야. 반신라입니다.
이들은 이제 신라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따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스스로를 뭐라고 한 거야? 장군 또는 성주 장군을 지칭해서 반독립적 세력으로서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자, 이제 민들, 불만 많죠? 민들을 흡수합니다. 민들. 민들아, 이제 내 밑으로 왈래! 하면서. 그치. 민들을 흡수하기 시작해. 거기에 또 신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애들이 또 누구냐? 등난이라고 불렸던 육두품들이야. 등난? 등난경할까? 등난? 얻기 어렵다라고 해서 육두품들을 부르는 말이 등난이에요. 너희들은 참, 아까 봤죠? 골품제 때문에 참 관직을 얻기가 어렵구나. 얻을 듯자에 어지러운 자, 얻기가 어렵다. 이들도 역시 반신라가 됩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이 육두품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신라 말입니다. 신라 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다? 최치원 같은 인물이 있어. 골품제! 나 능력 뛰어난데 이 골품제 때문에 항상 올라가는 게 항상 막혀 있어. 아까 봤죠? 우리 골품제 뭐 했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면 뭐해? 육두품이면은 육관등까지가 나의 마지막 승진 상한선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그나마 신라 중대 때 우리 앞에 있던 신라 중대 때는 그나마 왕이 육두품들을 포용을 하고 왕의 조언자로서 옆에서 이제 약간 좀 케어를 해준 거지만 이땐 그렇지도 않아요. 왕들도 케어 안 해주고요. 그냥 왕이 쟁탈질만 몰두하고 있는 거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치원은 그래도 당나라 갔다가 당의 빈곤과는 과거 시험에서도 이제 수석 자리하고요. 당의 황제에게도 이제 뭐 상당히 좀 인정받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토, 황소, 경문 이런 것들 쓴 거지. 당시 당나라에 이제 황소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데 그 반란을 일으켰던 황소를 토벌하자라는 경문을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이 황소에게 전달하자 황소가 말에서 떨어졌던 만큼 그만큼 문장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에 있지 않고 나는 신라 사람이니 신라로 가겠다 해서 신라로 돌아왔는데 당시 진성 여왕한테 시무시벼 주라고 개혁안을 올렸어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개혁안이에요. 개혁안인데 여전히 어디 육두품 따위가 무슨 개혁안을 올려 하면서 진골들이 이거를 다 거절한 거죠. 왕은 처음에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진골들이 다 이거를 다 거부하고 반발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최치원은 어떻게 한 거야? 정계를 떠납니다. 벼슬 자리를 버리고 정계 떠납니다. 그렇지만 최치원을 바라보던 많은 육두품들은 이제 뭐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 최치원이 저런데 말이야. 우리라고 뭐가 다를 게 있겠어? 야씨, 이제 뜨자 이거지. 신라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신라는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이런 겁니다. 희망을 못 보는 거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나라가 희망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해신라가 되는 거야. 해신라가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들한테 가는 거야. 호족들한테. 나 케어해줘 이거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케어해줘 이런 거야. 알아서 케어해줄게 이런 거죠. 자 이러면서 케어해줍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제 자기 세력을 형성했고 자기 지역이 있는 거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국가, 즉 뭘까? 후삼국이 나오는 겁니다. 신라는 이미 벌써 경주 지역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이 중에 이제 일부 호족들이 이제 세력, 다른 호족들을 규합을 하면서 하나의 국가로서 만들었는데 그 국가가 바로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질까요? 후고구려가 건설이 되는 겁니다. 건립이 되는 거예요. 후고구려. 그래서 경주 지역 쪼그라진 신라와 함께, 뭐가 형성되는 거야? 후삼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흐름을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되게 쉽게 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어떤 왕이 쟁탈전 속에서 지방 세력이 성장했다. 지방 세력들은 이렇게 불만이 많았던 이런 민들과 이런 또 반신라화 됐던 이런 육두품들과 함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다. 거기에 나라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사상이 필요하잖아. 그 사상. 역시 신라에서 참밥 대우를 받았던 선종 스녀들. 불교 종파 중에서 선종 스녀들. 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거든요. 왜냐? 이들 같은 경우는 교리보다는 항상 참선이에요. 귀족들은 교리, 경전 강조하거든요. 경전이 중요한 거지. 교리가 중요한 거지. 어디 참선해갖고 무슨 뭐 부처가 되겠다.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사실상 귀족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선종. 그 다음에 풍수지리. 풍수지리는 이때 신라 말에 도선이라는 사람이 갖고 들어와갖고 자 이제는 호족 당신들이 있는 그곳이 새로운 명당입니다.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던 사상이에요. 신라는 쇠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까 그 새로운 곳이 바로 명당 길지입니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후삼국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좀 보기에는 당유학파였고요. 당유학파였고, 그 다음에 뭐 개원필경이라는 이런 문집을 냈는데 이게 가장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결국 신라사회는 이런 사람들을 결국 흡수하지 못했던 거죠. 자, 결국 후삼국이 성립됩니다. 후삼국. 자, 후삼국. 자, 기억할까요? 후삼국. 자, 후백제. 그 다음에 후고구려. 고려건국으로 이어집니다. 고려건국. 자, 보시면요. 우리 교재 계속 보시면은 뒤에 있을 겁니다. 새로운 세력의 성장, 선종, 풍수지 있고요. 후삼국 성립 볼 텐데, 제가 좀 더 이거를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견원이 건국했고요. 견원이 건국했고, 옛날 백제적에다가 900년대 건국합니다. 먼저, 제일 먼저 건국됐던 나라예요. 후고구려보다 먼저 공부됐습니다. 자, 요거 잘 볼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우리 후백제하고 후고구려 부를 때마다 이거 잘 나와요. 후당 5월도 중국 세력과 외교관계 체결했다라고 나올 겁니다. 후당 5월과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과 외교관계 체결인데, 그걸 그냥 중국과 외교관계를 하지 말고요. 후당 5월 적어두세요. 후당 5월 등과 세력과 외교관계를 체결했다. 왜냐하면 후백제는 옛날 백제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해상 교육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상 교육권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들의 경제권이, 경제권 확보를 위해서 해상 교육이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 세력과 상당히 그때, 교류를 한단 말이죠. 근데 후당 5월은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라고 하는데, 당시는 당이 멸망을 했어요. 당이 멸망한 다음에 5대 10국이라 그래가지고 혼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뭐 후당 같은 경우는 내가 당의 후예야 하면서 나타난 국가고요. 뭐 5월 같은 뭐 여러 동주 뭐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후당 5월 등 중국 세력과 교류하면서 이제 점차 해상 교육권을 통해서 경제력을 확보해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체크 꼭 해둡시다.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신라는 나중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경양을 죽이고 경순왕을 세울 만큼 상당히 반신라적이었었던 거죠. 견원도 사실 신라 군인 출신입니다. 후백제라고 이름을 지은 건 이 사람이 백제 사람이란 게 아니야. 신라 사람인데 신라에 대해서 그만큼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신라를 공격하면서 뭐 왕을 죽이기까지 했던 게 바로 견원입니다. 자, 가혹한 수치, 그 다음에 호족 포섭에 실패했던 게 이제 또 하나의 패망의 이유긴 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넘어가서 상관없고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나라를 만들고 정배해 나갔다. 결국은 이제 멸망에는 저런 것들이 이제 남들을 기여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 왔는 다음에 후고구려가 건국됩니다. 후고구려는 누가 건국했다? 궁예가 건국했다. 자, 궁예는 혼자 건국하기보다는 궁예가 처음에 털을 잡고, 궁예가 누구냐면 몰락 귀족이에요. 진골인데, 진골도 이제 분화가 시작되면서 귀족 중에서 이제 몰락한 귀족들이야. 그러면서 이 궁예는 원래 처음에 누구 밑에 있었냐면요. 뭐 양길이라는 호족 밑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원이라는 사람 밑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따로 이제 누구를 만나냐? 왕건을 만난 거야. 궁예가 이제 나중에 결국은 결합한 거는 누구랑? 왕건이랑 결합한 거야. 당시 송악이라고 하는, 송악은 지금의 개성 지역입니다. 그 개성 지역에 있던 송악이란 지역에 왕건 세력, 해상 세력이었어요. 왕건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결탁을 해갖고 이제 하나의 국가를 만든 겁니다. 사실 궁예의 근거지는 사실 경주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경주에 가서 나라를 세울 수는 없으니 왕건의 송악, 왕건의 근거지였던 송악을 수도로 삼아갖고 이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송악을 정했다가 나중에 어디로 옮기냐? 철원으로 이제 수도를 옮깁니다. 철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마진태봉으로 옮겨요. 뭐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마진으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후고구려에서 마진 바꿨다가 이제는 내 근거지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거지. 나의 근거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송악에서 철원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천도한 다음에 다시 나라 이름 또 바꿔요. 뭐 태봉으로 바꿨는데,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이런 것까지 순서를 외워야 돼요? 아니요. 그냥 이름을 나중에 태봉으로 바꿨고, 태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철원으로 옮겼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철원으로 그냥 옮기면서 나라 이름도 변경했다. 국호도 변경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서 광평성 뭐 이런 거예요. 광평성. 이제 나름대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하는, 새롭게 국호도 변경하고 천도하면서 이제 나라를 좀 안정화시키는 차원에서 이제 광평성이라서 국정 총괄 기구도 두고요. 구관능제하면서 나라의 체제도 시스템도 정비해 나간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화됐겠죠. 사람이 근데 너무 안정화되면 어때? 약간 미쳐버리나 봐요. 궁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갑자기 자신이 미륵이래요.
내가 선종이다 이러면서 이름도 선종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미륵을 자처합니다. 내가 마음을 읽는데 미륵을 자처하면서 내가 미래에 온 부처야 이러면서 내가 너희 마음을 읽어 이러면서 관심법 볼관자에 대한 마음심자 너희 마음을 읽는다면서 이 말에도 약간 포갑정치합니다. 뭐 마구니가 있어 이러면서 예 마음속에 마구니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포갑정치를 막 펼친 거야. 신하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어떻게 궁에 쫓아내고 싶지. 그럼 그 쫓아낸 다음에 세울 왕이 필요하잖아. 누구? 왕건이죠. 왕건. 자 왕건을 그래서 세워가지고 왕건을 즉위시켜갖고 결국 궁예를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왕건은 근거지가 어디라고요? 송악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되고요. 신라는 나중에 결국 누가에게 왕건에게 투항을 하게 되고 결국 후백제는 나중에 끌까지 정복당합니다. 누구한테? 왕건에게. 근데 당시 이게 후백제가 뒤에 가면 제가 간단하게 나온 거죠. 후백제가 이때 마지막 견원부대가 아니고요. 견원의 아들이었던 누구 부대냐면 신건부대야. 신건부대. 견원이 나중에 아들한테 된통 당하거든요. 아들이 나중에 견원이 이전에 후백제가 정복되기 전에 아들에게 넷째 아들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해요. 근데 장남이었던 신검이 불만을 품은 거지. 그래서 동생을 죽여버리고요. 아버지를 저기 사찰 김제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유폐를 시켜버려요. 결국 나중에 유폐시킨 다음에 유폐가 된 견원은 탈출을 시도해갖고 탈출을 감행하고요. 왕건에게 투항을 한 거예요. 투항해갖고 나중에 왕건이 후백제를 정복하러 갈 때 견원이 앞장서서 갑니다. 얼마나 지금 울물이 터지겠어.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아들한테 갇혔는데 그렇죠. 결국 후백 정복에 후삼국이 통일됐다라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아 후고구려가 이렇게 발전했었고 이렇게 쇠퇴했구나. 후고구려도 이렇게 바뀌어나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건국이 어떻게 바뀌어나갔는지. 뭐 신라는 이미 벌써 뭐 경상도 지역으로 완전히 축소가 된 상태였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그 다음에 신라의 당시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궁예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신라 사람인데 반신라화 된 거죠. 반신라화 됐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뭐 궁예 같은 경우는 신라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부석사, 영주 지역에 있는 부석사에 있는 신라 왕의 화상을 칼로 훼손했다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 치면 뭐 부석사 찾아갔더니 이 신라 왕이 이게 뭐 그림이 있어? 이런 시 하면서 칼로 확 찢어버린 거야. 이게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아이고. 자, 일단은요, 요거는 일단 제가 우리가 교재를 보니까 먼저 뭐 계승 근거 같은 나오네. 일단 발해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해 이제 볼 겁니다. 발해를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를 잠깐 보면요, 일단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는데, 자 볼게요. 우리가 자 보시면은 아까 신라가 삼국통일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여기가 이제 누가 된 거야? 우리가 흔히 이쪽을 통일신라라고 표현할게요. 그쵸? 신라가 통일했으니까 통일신라야. 그러면 이쪽은 당이 먹었는데, 근데 이때부터 여기 당이 다 완전히 먹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이때부터 이제 고구려 귀족이었던 대조영이 점차점차 영역을 확대 나가면서 이 지역에다 또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그러니까 고구려 귀족 출신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 나라가 바로 뭐다? 발해라고 하는 나라예요. 물론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상 이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발해가 스스로 내가 발해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발해는 스스로를 나 발해가 발해란 국가야 라고 하지 않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뭐 고구려라고 그랬어요. 고려. 고구려의 줄임말 고려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보면 문왕이 뭐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외교문서에다가 나 고려국왕 대흥문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제 발해라는 친구보다는 고구려라고 했는데, 발해는 당시 중국에서 이제, 발해를 부르는 말이었어. 이 발해를 부를 때 이제 발해, 그러니까 발해라고 그냥 통용된 거예요. 이때 당시 여기 요동반도 요 사이가 이제 보하이만이라는 동네인데, 요 보하이만이 이제 한자로 하면 발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발해 뭐 군왕이니, 발해 국왕이니 하면서 자꾸만 발해가 그렇게 부르니까, 발해 부르니까 그냥 발해, 발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정확한 건 발해는 스스로를 발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발해하고 이제 통일신라. 우리가 이 시기를 뭐라고 한다? 남국이 있고 북국이 있다 해서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북국 시대다. 남북조 아닙니다. 남북국 시대예요. 자,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왜냐? 아까 먼저 대조영이 세웠다고 했잖아요. 대조영이 동고산
기술계사 세웠다 나오는데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요. 이때는 고구려가 발해가 새롭게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갖고 막 이렇게 세력을 막 정비해 나가자 주변에 있었던 말갈족들이 이제 막 들어온 겁니다. 말갈족. 말갈족은 이제 고구려 때 이제 고구려에 이제 편입되었던 그런 유목민족들이었는데 그러다가 고구려 멸망후에 흩어져 있다가 발해가 다시 건국되자 다시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 지배층은 주로 이제 말갈족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층은 고구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배층들이 고구려라는 걸 봤을 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 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도 특히 문왕 같은 경우는 아까 봤죠. 문왕이 이제 스스로를 이제 뭐라고 하냐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나 고려국왕 대우문은 그 고려국왕에서 고려는 그 우리가 왕건의 고려가 아니에요. 왕건의 고려가 아니고요.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 얘기합니다.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야 고구려. 그래서 나 고려국왕 대우문, 나 고구려국왕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 고려국왕 대우문을 하면서 대우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이제 스스로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화 파트 같은 거 문화도 보면은 뭐 무덤 양식들이 나와요. 뭐 골식 돌방 무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골식 돌방 무덤 그 안에 있는 천장의 구조도 모주린 천장 구조 이건 다 고구려 양식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온돌 장치라든가 아니면 기와의 치미 기와의 치미라고 하는 건 뭐 기와 옆에다 붙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조각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치미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고구려에서 있었던 그런 문화적 풍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발해도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마도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발해를 한번 쭉 볼게요. 발해를 보면은 네 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명의 왕만 기억하면 되고 발해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문제 방식이 딱 그겁니다. 이 나라 뭐냐 이거지. 유물 같은 거 딱 보여준 다음에 이 나라 어떤 나라예요? 특징 뭐예요? 이런 거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뭐 심화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왕들을 묻기도 합니다. 특히 왕 중에서 무왕과 문왕을 묻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좀 보자고요. 대조영은 처음에 나라를 공했을 때 진국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발해로 바뀐 이유는 중국이 그렇게 불렀어. 발해 군왕이라 그래갖고요. 발해를 이제 그때부터 발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부르기 시작했고 이제 발해가 된 거죠. 자 어디서 정했다? 동모산 기슭에다가 처음에 터를 잡았다. 대조영입니다. 고왕이라고 불렸고요. 자 그 아들이었던 무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무왕 대무예입니다. 자 이들은 독자적 연호를 씁니다. 되게 독자적 연호는 이건 연호를 외워야 돼요. 연호를 부르기도 하면 연호를 우리가 묻기도 하기 때문에 연호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연호는 발해 왕들은 다 연호를 써요. 선생님 고왕을 대조영 안 썼는데 대조영도 씁니다. 뭐라고 하냐 대조영도 천통이라는 연호를 써요. 우리가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천통 연호를 쓰고요. 무왕은 인안, 그다음 문왕은 대흥, 보력이라고 하는데 대흥, 보력, 보력은 잘 안 볼게요. 근데 대흥만 좀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선왕은 건흥에서 쓴다. 자, 무왕 같은 경우는 영토학자입니다. 북만주 일대를 장악합니다. 북만주 일대 장악했다. 자, 북만주 일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단과 대립합니다. 단과 대립한다. 싸운 왕이에요. 단과 사실 사이가 좋지 않죠. 당나라가 사실상 고구려 무너뜨렸잖아. 좋을 리가 없겠죠, 감정이. 처음에는, 고왕 때는 나라 체제 정비하다가 정신 없었지만, 무왕 때는 이제 당과 약간 대립각을 좀 세웁니다.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당을 좀 견제하고 당에 대해서 약간 강경한 입장을 좀 취했던 게 바로, 무왕이었던 대무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무예, 무왕이에요. 이름이 대무예죠. 대무예 동생이 하나 있었어. 대무예라고. 그래서 이 대무예로 하여금, 당을 공격하라고 좀 얘기해요. 네가 좀 당을 공격할래? 이런 거지. 동생한테 시킨 거야. 근데 동생은 생각을 하게 돼. 약간 현실적이에요. 당나라 공격하면 당나라 이 센 나라인데 강한 나라인데 쏘고 가면은 우리가 이 대례 당한다. 당과는 이제 약간 좀 우리가 좀 화해 정책, 좀 약간 좀 친선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입장을 취했던 게 동생이에요. 동생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동을 공격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에 투항을 합니다. 항복해요. 그렇죠? 투항을 하면서 이제 당나라 쪽으로 이제 들어간 거야. 형 열받았죠. 열받았는데, 열받았고, 이제 당과 이제 저를 걸고, 당과 함께 공격할 게 뻔해. 그래서 공격할 게 뻔해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을 먼저 감행한 거예요. 공격을 감행했던 게 뭘까요? 산둥에 있는, 요거 잘 나오죠? 덩저우, 또는, 요게 한자로는 등주입니다. 등주를 공격한다. 누구한테 시켰어요?
장문휴한테 시켜서 장문휴 장군을 하여금 산둥의 떵적으로 공격했다. 자, 산둥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산둥. 여기 이제 우리 영토면은 여기가 산둥입니다. 산둥. 산둥 만들어 우리가 여기서 산둥 만들어 하잖아.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제 당나라 해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당나라 해군 기지가 있던 곳, 수군 기지가 있던 곳이 바로 이 산둥입니다. 수군 기지가 있던 곳. 얘네들이 주로 침략 루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다고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루트가 이거예요. 여기 해군 수군 기지가 있는 이쪽을 먼저 친 거지. 누구한테? 산둥의 똥주한테, 장문이한테. 알겠죠? 자, 그러자 그러면서 점차 누구하고 연결을 도모한다.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쪽에 있었던 돌궐,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일본이죠. 일본과 연결을 도모하면서 뭔가 당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당나라가 또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이때 누구랑 손을 잡냐? 신라하고 손을 잡아요. 잡아요. 당과 신라를 견제하는데, 당과 신라가 이때, 연결이 됩니다. 사실 당과 신라는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아했을까? 삼국통일 과정에서 싸웠잖아. 나당 전쟁 벌이고. 그쵸? 그래서 한동안 통일 이후에도 한동안 서로 교류가 없습니다. 교류가 없다가 이때부터 교류합니다. 누구 때문에? 발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당이 신라에게 손을 내민 거지. 야, 우리 발해가 지금 좀 속썩이는데, 발해 좀 견제해서 네가 좀 우리하고 손 좀 잡을래.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성덕왕이라는 왕이야. 우리 아까 앞에 봤잖아요. 성덕왕 때쯤에 당나라하고 손을 잡아갖고 서로 이제 발해를 견제하고자 해요. 이때쯤에 당과 또 손을 잡았던 애들이 흑수말갈입니다. 선생님 뭐예요 흑수말갈? 이거 잘 나와 흑수말갈. 이게 왜냐면 이유가 있어.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말갈족들을 흡수했잖아요. 그렇죠? 말갈족들을 이제 흡수해갖고 결국은 이제 발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 지배층인 고구려인과 피지배층인 말갈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끝까지 발해에게 이제 예속되지 않으려고 했던 말갈족들이 있었던 거야. 그게 어디냐면 저쪽에 북만주에 흑룡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흑룡강에 있었던 이쪽의 지역에 있었던 흑수부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흑수부 지역에 있었던 말갈이야. 그들은 이제 흑수부 지역에 있는 말갈이다 해서 흑수말갈이라고 합니다. 뭐 까만 말갈들이 아니에요. 검게 생긴 말갈들이 아니라 흑수부라는 지역에 있었던 말갈족들인데, 이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발해에게 이제 투항을 안 한 거죠. 투항을 안 하고 오히려 누구랑? 당과 손을 잡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발해가 돌궐과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했다. 그 다음에 여기 다 누구까지? 흑수말갈까지 하면서 이제 견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했던 거죠. 그때 이제 대문야가 막 투항을 하자 이제 산둥의 떵조에다가 이제 장문야군 공격을 감행하면서 당의 수군 세력들을 이제 조금 잠깐 살짝 좀 밟아준 거죠.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실상 이때는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사이였다,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당나라가 문물이 발달됐거든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 장안의 화제다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봤죠? 장안의 화제. 장안의 화제면 이제 이슈가 된 사건을 우리가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데, 이유가 그만큼 당나라의 문물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어요. 그런 측면에서 발해는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싶은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쌈박질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왕이 바뀌고 그 다음 무왕 때 다음에 문왕 때, 이름은 대흥무라고 하는 문왕 때 와서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언제나 당과 계속해서 서로 갈등 관계, 적대적 관계, 적대 관계를 가질 수는 없고, 적대 관계를 가지지 말고 이제 그들과 화해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당과 친교 관계로 돌아선 거야. 그러니까 무왕은 딱 이름에서 무왕이잖아. 당과 싸운 왕. 할 때는 문왕. 부드럽죠? 당과 친교 관계를 맺은 왕.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당과 친교를 맺은 당의 선진 문물들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교 관계, 이제 친하게 지내자는 거지. 그러니까 당나라에 발전된 문물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서 뭐 당의 삼성육부라는 당의 제도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당의 학교인데 그걸 받아들여갖고 주자감이라는 학교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문왕이 수를 옮기거든. 어디로? 중경이라는 당시 수도에서 상경으로 옮겨요. 사실 중경으로 옮긴 건 언제 옮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는 상경으로 옮겼다. 상경 용천부,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라고 하는, 중경이 여기 있다면 상경으로 이제 이쪽으로 천도한 거죠. 위로 옮긴 겁니다. 위로 옮기는데, 이게 당의 천진부 도입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데, 상경으로 옮겼으니까 당연히 성을 새롭게 짓겠죠. 그 성을 새롭게 짓는데, 그 성의 그 방식, 성의 어떤 축조 방식이라든가, 성의 어떤 그 당시의 모습이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의 성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냐? 그 성을 모델로 해서 지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주작대로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시 성이
내성 있고 외성 있어요. 바깥성이죠. 그러니까 내성에서 외성으로 가는 길이 있어. 남쪽으로 가는 큰 길이죠. 요게 이제 남쪽을 지키는 사신의 이름을 따서 남쪽에는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잖아요. 그렇죠? 남주작. 그러니까 남쪽에 방위를 지키는 신은 주작이에요. 그래서 그 주작의 이름을 따서 주작대로다라고 표현한 거죠. 요게 이제 다 당나라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당의 선진몸을 도입해 어떤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때 당과 친구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신라와도 조금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뭐 친하게 지낸 건 아니에요. 엄청 친하게 지낸 건 아닌데 당나라하고 친하게 지냈으니까 당연히 당과 연결되어 있는 신라와도 어느 정도 교류를 한다. 신라도라고 해갖고 신라도는 어떻게 되냐면 당시 상해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이제 나 길이 있어. 뭐 지금 길은 없죠. 지금은 없지만 이때 이제 신라도는 동해안 쪽을 따라서 이제 신라와도 교류했다 정도까지 알겠죠?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도 교류하였다. 알겠죠? 대립을 해소했다라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선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당과 친교 맺으면서 당의 문물 받아들이면서 이제 발전을 거듭했겠지. 발전을 거듭하니까 뭐가 올까요? 전성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 영역을 권능을 사용하시면서 권능을 딱 쓰면서 권을 쓰면서 영토 확장합니다. 영토 확장에서 최대 영토까지 확장했던 게 선왕 때 대인수. 근데 이 대인수는 좀 약간 좀 직계가 아니에요. 누가 아까 대조영의 직계가 아닙니다. 대조영, 대무예, 대흥무로 이어지는 직계인데 대인수 같은 경우는 대조영의 동생이었던 대아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도 대씨 집안인 건 맞습니다. 자, 영토학장 대부분의 말가를 목속한다. 그 다음에 요동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여기가 요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여기까지 영토 넓히고 북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 맞는 대동강까지.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알 수 없을 때까지 연해주 정도까지 쫙쫙쫙 넓힌 거.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아마 발해 영토가 아마 고구려의 한 1.5배 정도 된 거라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학자들도. 자, 그만큼 넓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토를 확보하시면서 영토를 확보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지방을 다시 정비하겠죠. 지방 정비하니까 5경 15부 62주에 지방 정비 들어갑니다. 지방제도 정비. 영토 넓었으니까 당연히 지방제도 당연히 정비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영토를 넓히고 잘 달리자.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한마디 해준 거지. 야, 너희들 말이야. 바다 동쪽에 참 성대한 국가구나 라는 명칭을 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준 거죠. 해동성국. 이거 기억할까? 해동성국. 자,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발해는 특히 알겠죠? 자, 이러면서 잘 나갔는데 이게 이제 언제쯤이냐면 9세기 초의 상황이에요. 근데 9세기 초에서 그 다음에 10세기 초에 멸망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상황은 100년 동안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이 안 나와있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아마도 이제 발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쇠퇴하기도 하고 했는데 10세기 초에는 누구에서? 그리고 잘나가다 거란에서 침입을 당했답니다. 거란의 침입. 이때는 여러 썰이 있습니다. 뭐 백두산 폭발설부터 하고 여러 썰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당시 그렇게 강성했던 발해가 한순간에 거란에서 무너진 건 이건 좀 약간 좀 의아하다. 뭐 해서 뭐 백두산 폭발설까지 해갖고 뭐 여러 썰이 있지만 어쨌든 뭐 결국은 거란의 침입으로 결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유이민은 고려에 결국 나중에 흡수가 되고 일본은 고구려로 들어갑니다. 고려로 들어갑니다. 고려 태조 왕건에게 이제 결국은 투항을 해요. 왕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주죠. 왜? 고려 누구 계승했어? 고구려 계승해갖고 이름도 고려라고 지은 거야. 발해 누구 계승했어요? 고구려 계승했잖아. 안 받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줍니다. 그리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흥운동을 전개하면서, 뭐 후발의 정원국에서 부흥운동도 전개해 나갔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은 요거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그 다음에, 고려에 흡수되었다. 일부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발해 이제 지방 제도를 잠깐 볼게요. 이게 발해입니다. 발해의 어떤 그 영역이 되겠어요. 아마도 요쯤이 아마도 언제쯤이다? 선왕 때쯤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발해 이제 정치 조직 한번 중앙 조직, 지방 조직, 군사 조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 정당성 대내상이다.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당나라 거를 받았는데 정당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선조성. 중대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원래 당나라는, 원래 거기가 뭐 이제 뭐냐면,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그랬어요. 근데 이름부터가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을 뿐만 아니고, 이 정당성 밑에다가 이제 육부를 둔 거예요. 근데 육부를 줬는데, 이 육부를 두기 전에 먼저 요걸 두 개로 이원화 시켜버렸어요. 뭘로? 좌사정, 그 다음에 우사정으로 바꿨어요.
자, 간단하게 좀 볼까요? 이거, 우리, 요거 보이면서, 요거예요, 요거, 요거. 바뀐 거야. 바뀌면서, 요거를 여기다가, 뭐 하냐, 충인의. 원래는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는 육부인데요. 여긴 이름도 충부, 그 다음에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하면서 이름도 뭘로 바꿨어? 유교적 명칭으로 바꾼 거예요. 이거 되게 독자적인 거죠. 당나라 스타일이라고 완전 다른 거. 지금 가로 안에 있는 게 당나라 건데, 이 당나라의 이름, 당나라의 어떤 그런 삼성육부의 이름을 그대로 도용한 것도 아니고, 바꿨고, 그 운영 방식도 다른 거야. 아마도 좌사정과 우사정 나눈 건 아마도 귀족 합의제 방식으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운영은 독자성이다. 운영은 독자적이다. 라고 보신 거죠. 운영은 독자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자, 독자성인데, 그럼 원래, 잘 봐요. 원래 이게 기능이 있어요. 중서성이 원래 보통은 정책을 입안합니다. 올리는 곳이고요. 문화성이 정책을 논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서성이 정책을 집행해갖고 그 밑에 육부에다가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다라는 거예요. 명령을. 이게 원래 당나라의 삼성육부라는 중앙 시스템의 원래 내용인데 이거를 완전히 이상하게 바꾼 게 아니고 독자성으로 독자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바꿨는데 이게 기능이 없어요. 사실상 있긴 있는데 기능이 별로 없고 그 거의 어디 쪽에다가 이 정당성에다가 몰빵한 거예요. 얘가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까지 다 합니다. 여기에 짱이 누구냐? 대내상이라고 하는 짱이 있다는 거네. 대내상이라는 짱이 사실상 주관하면서 여기서 정책을 올리고 논의하고 집행까지 하는 거지. 그 집행까지도 두 개로 이원화시켜서 아마도 여기하고 여기가 합의를 통해서 뭔가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 방식? 당나라의 방식. 아이고, 당나라의 발의 어떤 독자성 스타일이에요. 독자성격. 그리고 명칭도 아까 봤지만 원래 이호 예병 형공인데 충인이지. 충인 다 유기적 명칭이잖아. 독자성인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발의 특징이다. 알겠죠? 자, 중정대입니다. 중정대는 관리 감찰. 그 이외에도 이제 중앙기구들이 있는 거죠. 우리 좀 기억할까? 우리 신라도, 다가 통일신라도 뭐가 있었어요? 신라도 감찰기구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사정부라고? 사정부라고 있었는데, 여기는 감찰기구가 뭐 이름이 뭐다? 중정대. 아까 중서성하고 헷갈리지만 중정대입니다. 중정대. 그 다음에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 우리 신라는 국학이 있었죠. 신문왕 때 만들었던 국학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적이니까 서적을 관리하는 문적원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이거는 역시 발해입니다. 발해. 특히 중정대 주장하면 기억하자. 자, 그리고 5경 15, 62주 이거 언제요? 선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하면서 5경 15, 62주에 지방을 정비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단 촌락은 토착 세력, 즉 말가린들이 아마도 촌장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요 정도만. 뭐 이게 교통의 요지고 지방의 중심지고 안 봐도 돼요. 그냥 5경 15, 62주인 지방제도는 선왕 때 영토가 최대로 확보됐을 때 그때 정비했다. 그거 말단 촌락은 아마도 말가린들이 아마도 통치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앙군에 뭐가 있다? 10위라고 하는 군사제도. 10위입니다. 우리 아까 신라,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구서당 10정이었잖아요. 구서당 중앙군, 10정은 지방군인데 발해는 10위가 중앙군이에요. 지방군은 안 봐도 됩니다. 뭐 알아서 해당 지방에 지원했다 그냥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게 이제 발해 중앙관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정비하면서 요게 발해인지 통일시라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만 하면 돼요. 뭐 자세하게 뭐 아까 봤지만 정당성에 대해서 뭐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고요. 다음 중 통일신라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통일신라 제도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우리 통일신라와 발해의 지방제도를 정확하게 구분만 하자고요. 아시겠죠? 예.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라, 통일신라, 남북국 시대의 어떤 통치제도 또는 정치와 그 다음에 통치제도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고대의 경제 파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